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리화병을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유리로 된 병이나 이 물건들을 자주 그리는 편인데요. 그만큼 다른 질감이나 이 물성 중에서 유리 표현이 가장 재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빛을 투과하는 성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대상의 반대편 면을 볼 수 있게 해줘서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빛을 등지고 있는 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명암 표현이 어려워서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양면성이 유리 같은 투명한 물체들을 그리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리는 공예품이나 공산품 외에도 건축 양식에서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서구의 근대 이전 유리 창문 너머로 세상을 내다보는 일은 이 왕과 귀족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유리 생산 기술은 국가 기밀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리를 소유했다는 것은 이 시선과 빛을 소유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왕과 귀족이 주로 궁전의 창문 너머로 자기 영토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소유했다면 교회는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창문을 통해 내다보는 시선을 포기하는 대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조작을 통해 신비한 느낌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유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보통 사람들도 창문을 통해 세상을 내다볼 수 있게 되었고 베란다 혹은 발코니를 통해 세상을 내려다보는 특권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귀족도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 시선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서 유리창이 아닌 유리벽으로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서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건물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진 공간의 혁명적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에서 사용하는 유리에도 이런 발전과 의미가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정리까지 마무리해주면 오늘 그림도 완성입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